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시험과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회방과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회방과 대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도 나오지 않고 사단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사단의 하수인 산발락과 도비야만 등장할 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단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싸우면 안 되고 산발락과 도비야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대적 사단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역사는 과거 느헤미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원수 맺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를 통해서도 또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산발락과 도비야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시험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일터에서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상대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하고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합니다. 누구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까? 그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외적들이 침입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일과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재건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쉼을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가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가정은 평안할 것이다.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사정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어지럽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처럼 힘이 들고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능하면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과 씨름하며 고통받으며 신경을 쓰며 살아왔는데 이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느헤미야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왜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한 그물로 여러 마리 고기를 때려잡다는 게 일망타진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일망타진을 당합니다.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동시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지를 세 가지로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2절로 4절의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편지를 보내서 모초에서 은밀하게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목적은 느헤미야의 암살입니다. 만나자는 건 핑계고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만남을 통해 역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교인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고 목회자는 어떤 교인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회가 결정됩니다. 누구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대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만남에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속셈을 간파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해올 때 사실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의 권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존중이에요. 그걸 사용하십시오. 만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누군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만남과 모임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에너지도 낭비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그런 만남입니다.
5절로 8절에 이 믿음의 길에서 사단이 넘어뜨리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려 네 번씩이나 계속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방법을 바꿔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냐?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느헤미야가 도무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를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궁주로 몰기 위한 권모술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지만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 거짓을 간파하고 진실로 맞대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여러분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사단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는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나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0절로 13절에 사단이 세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이 전략은 좀 어렵습니다. 얼핏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이 너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거다. 너 거기 있다간 죽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외소로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외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로 연결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 못 찾을 거다. 그래서 목숨을 부재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 하냐면 거짓 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죄를 저지르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올무를 씌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령의 지혜로 이 모략을 간파했습니다.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사단의 전략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대처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보시죠. 제 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을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그랬어요. 한 사람도 넘어지지 말라고 답을 다 보여주는데 그 답을 보고도 엉뚱한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 범치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이 모든 일을 겪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에 대처했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처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손가락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싸매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온갖 말들로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사단의 회방과 대적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벽 제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걸어갈 때 가장 힘든 일은, 가장 지치고 어려운 일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거더라고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한번 이겨냈으면 그만 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해와 회방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느헤미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무서운 거짓도 진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정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신학적인 질문, 신앙적인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과 회방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거 없이 이 성벽 재건을 그냥 하는 것만도 힘든데 왜 이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대적들이 찾아오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힘으로 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이 완공하게 될 텐데 이 완공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그 대적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깨닫기를 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그래서 기도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바꿔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산발로가 도비아의 미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2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평탄하고 승승장기하기보다 시험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의 모든 일이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두려움입니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만들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큰 일은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서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강릉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릉에 제일 큰 저희 선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릉에 오기 전에 목사 안수에서 이 안수, 오늘 송이를 입은 것처럼 안수, 가운을 받으면서 수의를 입었거든요. 난 죽었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 앞에 죽은 나를 누가 무엇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래전에 저를 겁박했던 선배 목사님은 이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지만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회방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신앙에 적용하면 절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